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오늘 5월 3일 새롭게 한 주 시작하기도 하고요. 한 달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시장은 시원찮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오늘 공매도가 재개가 된 날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공매도 재개로 인한 하락이라기보다는요. 미국 시장 전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약세에다가 오늘 선물이 좀 휘청휘청하니까 선물의 궤적과 같이 움직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코스닥은요. 우려했던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바이오 그리고 진단키트, 그린 뉴딜, 5G, 2차 전지 등 강하게 올랐던 섹터, 그리고 호황이 별로 좋지 않은 섹터로 강하게 공격이 들어온 하루입니다. 그렇게 일단 먼저 요점부터 말씀드리고요. 자,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 하락세에서 돌려내면서 선물이 강하게 땡기니까 되게 좋다 그랬는데요. 선물이 다시 밑으로 내려온 이유는 이겁니다. 오늘은 외국인, 그러니까 선물에, 미국 선물의 궤적과 똑같이 움직인 하루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장 종료 이후에 다우존스와 나스닥 선물이 상당히 양호하게 가고 있죠. 이러면 공매도 관련 없는 우리 포트폴리오는 또 기대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답이 요 맨, 오늘 저녁에 미국 반등하면 우리는 또 괜찮아지는 거야. 미리 형이 알아서 공매도 관련돼 있는 거 그런 거 손도 안 댔잖아. 자, 보면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 많이 드려왔습니다. 셀트리온을요, 닥터케이가 30만 6천원 정도 여기부터 매도하라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들었으면요, 20% 이상 세이브입니다. 왜? 6만원 정도 빠졌으니까 30만원에 6만원이면 20% 아닙니까? 올라가는 것만 여러분들께 도움 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폭락할 거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 던져라 던져라라고, 저처럼 시장에서 많이 셀트리온 삼행제 던져라고 이야기한 사람 없을걸요. 아마 있으면 데리고 와봐요. 그럼 여러분들께 20% 세이브 시켜 드렸으면 1억 기준이면 2천만원이고요 10억 기준이면 2억입니다 잘 기억해놔요. 셀트리온 삼행제 공매도 재개된 이후로 상당히 강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미 예측된 바입니다. 자, 바이오가 상당히 큰 폭으로 밀리고 있고요. 자, 최근에 또 진단키트가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이거 과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대본에 8% 시젠 두드려 맞는 상황. 그리고 또 다른 진단키트, 수젠텍 12% 하락, 휴마시스는 21% 하락. 꼭대기에서 최근에 또 진단키트, 코로나 이슈가 있으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건 좋은데 이렇게 꼭대기 들어갔다면요, 사자마자 그냥 30% 40% 그냥 깨지는 겁니다. 그렇죠? 시장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시장 진짜 무서운 데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강조해도 모질함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하고 시장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G 섹터는요, KMW가 8%, 5G 섹터가 완전 무너졌거든요. 이야기는 하던가요? 관심 가지자 하던가요? 아니거든요.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RFHRC가 며칠 전만 해도 그래도 돌려내는 상황이었는데 자, 이것은 큰 그림을 보지 않으면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하루 전만 해도 관심 가져볼 만한 권역이었습니다. RFHRC는요. 그런데 공매도가 재개되는 시점이고 5G 섹터가 전반적으로 약세인데 RFHIC 돌려냈다 한들 이거 들어가면 되지 않는다 해서 패스한 거거든요. 자, 오늘은 4.3% 빠졌습니다만 밑으로 쳐져버리면 전반적인 섹터가 약세를 보이면 힘 못 써요. 그죠? 그런 선택도 상당히 중요했다 할 수 있겠고요. A스택은 12.5% 빠집니다. 와, 참 어마무시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린 뉴딜 쪽도 상당히 강세 보였지 않습니까? 최근이 아니라 작년에, 그리고 올해 초. 그러면 이것이 많이 올랐다 이겁니다. 다
단기적인 흐름만 보면 안 되고요. 두산 피오셀이 3,900원 하던 게 오늘 빠진데도 4만원입니다. 최고 탑은요. 탑은 너 아니다. 최고 탑은 65,000원입니다. 이게 도대체 몇 배가 올라간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차익 실현 물량에다가 아 이건 너무 과하다 싶어가지고 그냥 공매도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시한 바대로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 그리고 업황이 별로 좋지 않은 종목으로 공매도가 나올 것이다. 이것이 공매도 때문에 빠졌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죠?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많이 오른 섹터. 그리고 2차전지 섹터도 지금 탑3는 물론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물론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죠? 아유,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자, 그래서 2차전지 섹터도 LG와 아침에 매수 의견도 드렸는데 빅3도 많이 흔들리고 밑에 있는 소재단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도 조금 진통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놀랍게도 삼성전자 플러스에다가 SK하이닉스 플러스입니다. 그죠? LG전자는 좀 약세고요. 전기전자는요. 공매도하고 큰 연관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전자는 공매도하고 큰 연관없어요. 다만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강하게 올랐던 종목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이런 종목은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시장이 참 이게 스펙타클한 게 오늘 현대차 물론 낙폭을 좀 상승폭을 좀 줄였습니다만 현대차 기아차는 4%씩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세계 호텔신라 올라갑니다. 자, 시장의 성향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할 수 있습니다. 뭐다? 저 PBR, 저 퍼주 이런 쪽은 관심을 시장이 갖고 있고요. 고퍼,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오른 섹터, 차익 실현 넣고 깨지는 섹터, 이쪽 공격 대상이 된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먼저 잘 간파를 했다면 며칠 전부터 개념 없이 4천억, 1조, 7천억, 5천억 이렇게 사 들어오진 않겠지. 이게 수익이 날 것 같아요. 이게 수익이 나면 제 열 손가락에 장을 찢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손실이에요. 손실입니다. 그죠? 뭐 들어오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그죠? 많이 오른 종목들 철강 조선 건설에다가 그죠? 조금 이슈 있는 고점에 있는 부분들 그런 종목도 사들었을 거거든요. HMM 이런 거 그것도 아까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해운 관련주도 많이 빠졌어요. HMM 꼭대기 그죠? 이런 거 뉴스에서 막 나오니까 이거 주워 담았을 거거든. 그죠? 그러면 박살 나는 겁니다. 며칠 안에 2-3일 안에 20% 30%씩 막 깨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목에 핏대 올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돌려봐요. 리와인드. 그죠? 과연 누가 여러분들께 진정 도움되는 전문가인지 한번 되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되돌려보세요. 자, 호중이도 반가. 자,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함에도 불구하고 닥터K는 미리 금요일 그리고 일요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주 초반에는 조정받을 것이다. 그죠? 주 초반에는 조정받을 것이다. 내일까지 정도는 조정받을 수 있어요. 고스닥은 아예 없어요. 왜? 박살나고 있죠?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no problem. 이게 박살이 나든 저 밑으로 그냥 뭐 10포인트가 10% 빠지든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죠? 왜? 고스닥이 안 좋은 거 알고 있거든요. 공매도 대상인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중요한데요. 코스피 20일인 건 아직까지 훼손 안 했습니다. 내일 정도도 조금 주춤주춤 아래꼬리 달고 할 수도 있는데요. 미국에 달렸습니다. 미국에 달렸는데요. 크게 나쁘게 보지 않아요. 크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맞아떨어지면 진짜 양호하게 가는 겁니다. 여기 다우존스가 20일인 건이고요.
나스닥도 20일인 근입니다. 이거 선물이에요. 오늘 적당히 하면서 반등 딱 나와버리면 그냥 코스피는 또 반등할 수 있습니다. 닥터케이는 시총 최상위 종목만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위험은 최소화. 그죠? 수익 날 때는 시장보다는 조금 더 난 레이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큰 욕심 부리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위험은 일단 피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피하고 있어요. 물론 포트폴리오가 조금 데미지 있는 종목도 있어요. 하지만 여타 공격의 선두에 있는 종목들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공매도 공격 대상이라고 미리미리 시그널 그렇게도 주는데 끝까지 셀트리온 삼행제 들고 계신 분은 고통을 감내해야 될 겁니다. 난 중장기 하니까 이 회사 너무 좋은 회사라고 믿으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끝까지 그럼 믿으십시오. 고통 감내하십시오. 고통 감내하십시오.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선택하신 거니까 그 감내하시고요. 자, 진단키트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급등했는데 꼭대기 들어가는 분들 상당히 손실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린 뉴딜 2차전지 꼭대기에서 덜렁 들어갔다면 많이 손실 볼 것 같아요. 버티는 게 능사는 아니다. 손절 빨리 하고 나중에 기다렸다가 반등 타이밍에 더 밑에서 잡아넣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제시하겠고요. 그것은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하고 안 하고는요. 자, 시장은 그 공매도 대상 종목들 외에는 미국의 선물과 연동되려는 그런 조짐을 보이니까 오늘 미국 시장 양호하게 가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강조합니다만 기관 외국인 이렇게 강하게 매도 나올 때는요 같이 관망하시고 비중 줄이시고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이 이렇게 사두르는 시점 있죠. 사두르는 시점에서는 같이 포트폴리오 확대해 나가는 전략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적어도 이렇게 시장 돌았을 때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꼬꾸라지는데 매수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좋지 않은데 쓴소리 좀 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준비를 하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기회는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시고 끝까지 될 대로 되라. 중장기 적당히 하면 되겠지. 이런 마인드라면 쓰라린 고통밖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자,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